이번 시간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필모라의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필모라라고 적어도 되고요. 한글로 필모라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검색을 해주시면 공식 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은 영문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filmora.wondershare.kr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이트예요. 이 위쪽은 아니에요. 이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에서 Wondershare Filmora 무료 체험하기 버튼을 눌러 줄게요. 다운로드 위치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아래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시켜 주시면 돼요. 설치 화면이 나오죠?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설치 폴더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언어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설치가 완료된 다음 필모라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설정해야 돼요. 위쪽에 파일에 새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서 원하시는 화면의 비율을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16:9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해 줄게요. 클릭.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메뉴를 살펴볼게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계정을 연결해 줄게요. 로그인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맨 위쪽에 내보내기를 할 때 로그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로그인 안 된 상태로 진행을 해 주셔도 돼요. 화면 구성부터 볼게요. 파일 추가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미디어 파일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녹음한 그런 파일이 있다면 위쪽에 파일에 미디어 가져오기에서 미디어 파일을 가져와도 돼요. 아니면 미디어 폴더체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메뉴를 사용해도 되고요. 녹화해놓은 영상이 없으시다면 이 샘플 비디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음성 효과, 각종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를 이곳에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을 추가해 주고 싶으시면 이 자막 추가를 눌러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화면 간에 이동할 때 트랜지션이고요. 어떤 식으로 화면이 전환되는지. 다음은 여러분들 콘텐츠에 통일성을 주기 위한 이펙트 효과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요소 역시 3D 혹은 각종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고요. 아래쪽은 타임라인 부분이에요. 미디어 파일들은 이 부분에서 편집과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를 트랙이라고 해요. 눈이 그려져 있죠. 이 부분은 비디오 영역, 그리고 아래쪽은 오디오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일을 추가해보죠. 위쪽에 파일 추가를 눌러서 샘플 파일로 진행해 볼게요. 샘플 비디오를 클릭하고요. 이 부분은 영상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그대로 끌어서 영상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미리 보기 창에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미리 보기를 실행시켜 주시고 싶으면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로는 스페이스바예요. 나오죠? 짧은 영상이고요. 이 가져온 영상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신다면은 타임라인 부분에 이 눈금자 부분 있죠?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커서가 바뀌어요. 여기서 클릭한 채로 당겨주시면 좀 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요 볼록한 부분 있죠? 여기를 잡고 움직여주시면 네, 움직이기가 쉬워요. 자, 다른 부분은 줌인이나 줌아웃이 되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파일을 선택한 채로 가위를 눌러주시면 분할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두 번째 파일도 가져와 볼게요. 이 자전거 타는 화면을 똑같이 가져와서 이 부분은 첫 번째보다 기니까 우리가 커서를 클릭해서 위치시켜 주시고 선택이 된 상태로 가위를 눌러 볼게요. 아,
앞부분과 뒷부분이 분할이 됐고요. 뒷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리플 삭제는 삭제된 공간만큼 뒷부분이 다시 붙는 겁니다. 보통은 리플 삭제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파일도 가져와서 붙여주시고요.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 선택이 된 상태로 가위 부분을 클릭하시면 두 개로 나눠지고 뒷부분을 리플 삭제를 하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도 추가해 볼게요. 위쪽에 음성 효과를 눌러서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대로 음악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음악 트랙은 아래쪽에 해주시면 되겠죠. 이 음악 오디오 영역이요.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실행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이 오디오 영역의 선 부분을 잡고 내려 줄게요. 처음 부분에 이 부분은 오디오가 비어요.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겠죠? 편집할 부분을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가위를 눌러 주시면 이 오디오 부분만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이걸 좀 당겨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켜줬을 때 처음부터 음악이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영상이 잘 나오다가 비디오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오디오만 쭉 계속되는 거죠. 조금 줌 아웃을 해보면 자, 이만큼의 영역이 비디오 없이 계속 음악만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검은 화면인 채로 음악은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조금 확대를 하고 커서 위치 시켜주신 다음에 이 부분 음악의 뒷부분도 분할을 해줄게요. 그리고 지워주셔야지 음악과 비디오가 동시에 시작되고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대로 내보내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자막도 추가해 볼게요. 이 화면 위쪽에 자막 추가를 눌러서 뭘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텍스트 6 요거를 요 부분에 놔주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윗부분에 놔주시게 되면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잘라주죠. 여기까지만 하고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 파일을 선택한 채로 가위를 눌러주시면 분할이 됩니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해 줄게요. 자, 이 크기도 너무 크다면 더블 클릭을 하면 고급 설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스케일이라든지 위치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거나 직접 입력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 자, 됐죠? 텍스트를 바꾸고 싶으면 이 부분에 데모 텍스트에 메이킹 비디오 적어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글씨도 선택을 해서 라이딩 바이스코 이렇게 적어줄게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방금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트랜지션도 볼게요. 트랜지션은 화면과 화면 간의 이동을 할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첫 부분에 가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갈 때 딱 바로 끊기지만 만약에 이 트랜지션에 이런 거 큐브라든지 이런 모양들을 중간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자, 트랜지션이 너무 길다면 이 부분을 잡고 당겨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실행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재밌는 효과들이 많으니까 직접 실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펙트 효과예요. 좀 느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아마로를 그대로 이 해당 영상에 투입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느낌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효과가 적용됐다는 표시입니다. 자, 다시 컨트롤 G를 누르고요.
직접 비디오에 하나하나 넣어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 효과 자체를 그대로 위쪽에다가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이를 조금 조절하고요. 텍스트는 이 효과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죠.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으니까요. 이거를 잡아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트랙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네,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시 재배치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전체 비디오 영역에 아마로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좋은 점이 이 눈만 가려주시거나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시게 되면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우고 다른 걸로 이렇게 가져다 놔도 다른 느낌으로 미리 보기 화면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일단 길이는 다 같이 맞춰줄게요. 마지막으로는 요소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직접 맨 위쪽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길이가 너무 길다면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효과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끝부분을 잡고 당겨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이 동그란 부분을 잡고 돌려주시면 회전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다 놓고 한번 전체 실행을 시켜줘 볼게요. 네, 잘 실행이 되죠?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내보내기 클릭, 비디오 생성. 첫 번째로는 MP4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름은 이 만들어질 비디오의 이름이에요. 그대로 지정을 하죠. 위치도 부분을 눌러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 1920x1080은 Full HD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작업물이 시간이 아주 길게 진행이 됐다면 해상도가 높을수록 최종 작업물로 변환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보내기를 눌러볼게요. 자, 완료가 됐으면 목표 찾기를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잘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